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요, 그동안에 이 MBC 방송, 그야말로 공영방송이 아니고 이건 뭐 편파방송의 대명사로 되어 있는데, 이 MBC 방송에 대한 이 광고를 주지 말자, 광고 중단 운동. 그동안에 이제 시청 거부 운동을 벌이다가 2단계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였는데요. 무려 말이죠. 한 40여 만 명의 이 서명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서명을 받은 건데요. 이 서명 전달식을 내일 15일 날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말이죠. 이렇게 편파 방송으로 일관하고 있는 MBC의 이 광고를 계속 차단하지 않고 대주는 거. 이거는 결국 편파 방송을 부채질하는 거다. 이런 이제 비판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고영주 변호사가 이끄는 이 정당에서 오늘 또 이제 광고문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놨는데, 우리 국정원, 저도 이제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이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40여 명, 이 옥고를 치렀고요. 한 6, 70여 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그분들 이제 사면 복권을 빨리 시켜야 될것 아니냐.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원위치시켜야 될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이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고영주 변호사,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이 빌라왕 해가지고 뭐 1139채인가요? 이 어마어마한 한 2년에 걸쳐서 1139채를 사들인 빌라 오피스텔 왕. 이 사람이 이제 김모 씨가 죽는 바람에 지난 10월 달에 급사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세입자들 대부분이 또 2030이라고 그래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뒷배가 누구겠느냐? 이 검은 세력들이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기 사건, 전세 사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이 조선일보의 정순우 기자가 말이죠. 기자의 시각이라는 이 칼럼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배가 누군지, 검은 세력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께 분석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딸 조민이죠. 이 조민 지난 4월 달에 부산대 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입학을 취소했어요. 그때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은 권익위에 이게 처분 잘못됐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익위에서 이 행정심판 신청한 것이 기각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큰 흐름의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테라 권도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싱가포르를 거쳐서 UAE를 거쳐서 아마도 세르비아에 있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최근에 나온 보도예요. 그런데 오늘 말이죠. 이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테라폼 랩스인가요? 예, 테라폼 랩스의 대표인 권도영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세르비아에 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소 등록까지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 주소 등록까지 마쳤다는 얘기는 두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인도 청구를 하더라도 이거 서울로 송환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테라폭락 사태 때문에 말이죠. 국내 가상투자 이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고, 왜 그러냐면요, 테라가 한때 잘 나갈 때는 말이죠, 이 화폐, 이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전 세계 10위권 안팎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그러다가 지난 5월 중순에 완전히 99%까지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증발한 테라루나의 시가총액이 무려 얼마 있었느냐? 50조화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권 대표가 보유했던 비트코인과을 담보로 해서 15억 달러 자금 조달에 나섰지만은 결국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세르비아의 주소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왜 세르비아로 갔느냐? 세르비아가 말이죠, 이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 자동 입출금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이 가상화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금화하는 데 아주 천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가서 지금 도피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도피하면서 이 트위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적 수사다. 지금 우리 윤정부가 하는 게 수사는 정치적 수사다, 이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내가 정치적 망명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정치적 망명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망명자라고 할 경우에는 송환됐을 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제 인권적으로 본다면 침해될 소지가 많이, 인권 침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자에서는 망명을 허용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확립된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나는 급할 때 이제는 결국 마지막에 호소하겠다는 게 뭐냐? 나는 정치적 망명자다. 그러니 세르비아 당국은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라, 이 권도현 국내 송환은 굉장히 참 지난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 김경수 뉴스가 오늘 하루 종일 어제 밤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수에 관해서 여권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공정, 상식, 법치 이세개 키워드를 가지고 다뤄나가겠다. 그리고 누가 준다고 그랬느냐? 준다고 참여를 해준다고도 안 했는데 왜안 받겠다고 하느냐?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아주 강하게 양심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 사면은 김경수한테 사면은 말이지 이건 사치다. 반성하지 않는 김경수한테는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을 가분개 취급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조국 강을 아직 건너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더 뻔뻔한 경수의 해일이 나타났다. 그러면서요.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을 조작한 반합법적, 반민주적 범죄로 감옥에 수감 중인 김경수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으면서 특별 사면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야말로 가관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특검을 제안해서 문재인 정권하에 특검이 수사를 한 것이고 민주당 대표, 그 당시 추미애가 이거 한 건가요? 자, 그래서 김경수 특검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구속됐잖아요. 이 특검을 누가 했느냐? 민주당이 제안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법원은 누구냐? 김경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범자가 의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 그래서 이 김경수의 범죄는 너무나 크고 엄중하고 여론을 조작해 대선 민심을 자국 왜곡한 김경수 지사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고영주 변호사의 자유민주당이네요. 이 자유민주당이 오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문화일보에 광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요, 좌파의 적폐물에 희생된 안보 전사, 그리고 피해자들을 조속히 사면하고, 체제위기 극복과 사회 통합의 이것은 기본이 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안보 전사와 피해자들, 이거 뭐 대부분이 다 우리 국정원, 이 전직 고위 관료들이죠. 그래서 이 체제위기 극복 사회 통합의 기본이니 이걸 빨리 조속히 사면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장문의 내용은요. 네 가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첫 번째가 말이죠. 뭐냐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후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벌인 각 부처에 대한 적폐청산 TF는 종부추락파 점령군이 대한민국을 파괴한 출발점이자 바로 본질이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국가정보를 비롯해서 정부 각 부처와 공영방송사들에게 정치보복적 적폐청산 TF를 만들어가지고 경쟁적으로 실적 올리기를 독려했고 밀고와 보안까지 발생해서 수많은 희생자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그 결과 국가안보와 조직의 공공성이 곳곳에서 무너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국가안보의 중추인 국가정보는 종북 좌파 정예구가 위원장으로서 TF가 가동돼가지고 불법적 조직 파괴와 그리고 희생자를 양산하는 참사를 빚어냈다. 그래가지고요, 검증이 안된 좌파 인사들이 국가 최고기관의 메인 서버를 뒤지는 불법적 행위들이 자행됐고, 그 결과 대공 정예 요원과 간부들 400여 명 이상을 조사하면서 국정원 자체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전직 국정원장 4명,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김관진 장관, 억울한 적폐물의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른 고 이재수 장군, 기무사령관이었죠.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평생을 바친 40여 명의 국정원 간부들은 아직도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생활고 등으로 신음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죠. 저도 이제 우리 이제 동료 후배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아주 이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이 생활고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비도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다음에 연금이 다 깎였어요. 그리고 사면 복권이 안 돼서 어디 가서 취업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설령 취업하고 사면 복권이 된다 하더라도 이 깎인 연금을 회복할 수 없는 법적 한계에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우리 국정원 전직 직원들 또이 공직자들 이게 사면 복권이 된다 하더라도 연금이 잘리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평생 동안 이게 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복권에 이어서 제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아주 아는데 사면 복권에 이어서 연금을 이 사면 복권이 되면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용서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응징 차원에서 그야말로 처벌 차원에서 이 받지 못하는 연금의 연금 이거를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생활고가 이게 만만찮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사실 뭐 공직생활 30년 하면 한 60세에 은퇴를 하면 90세도 웬만하면 다 넘어가거든요. 뭐 아주 이 성인병 또이암뭐 이런 불치병만 걸리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고가 만만치 않다. 이런 점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사면 복권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이 불합리한 연금 회복 기능이 없는 이 법. 허하지 않는 이 법을 반드시 고쳐라. 더군다나 이 생활고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민주당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반드시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죄를 사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종북 좌파에 의한 국정원 TF의 결과는 서해 공무원 사건, 민노총의 북한 노동당 지령 선동과 같은 북한 대남 정책의 실질적 성공으로 귀결이 되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한민국 적폐 야욕을 불사르고 있는 세습 독재 전체주의 정권인 북한을 비롯해서 전체주의 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여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안보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정학적 상황에서 문 정권의 대공수사권 이첩, 국가보안법 폐기 시도, 그다음에 국정원 고위 간부들에 대한 무리한 사법 처리로 국가안보위기가 곳곳에서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이라고 하는 천인 공노할 행위의 당사자인 문재인, 서훈, 서욱, 임종석, 윤건영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서훈이라는 북한 최고 전문가이자 국가 자산을 꺾어버려 안타깝다. 제복 입은 군인들을 욕보이고 무차별적으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본질 호도이자 이거는 적반하장의 극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공영방송과 공영 언론들의 좌파 적폐 청산이야말로 대국민 소통 정상화에 의한 국정운영 정상화의 기초다. 그래서요, 공영방송사인 KBS, MBC, YTN 역시 정상화위원회, 혁신위원회와 같은 인민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징계, 해고의 칼을 마음대로 휘둘렀는데 현재 법원은 이러한 공영방송사위원회 조직 운영이 불법임은 이미 일부 사안에서 대법원 선고까지 나왔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정상화 조치의 속도를 높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론. 좌파 정부가 덮어씌운 적폐의 굴레로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안보 전사들과 공공분야 피해자들을 조속 사면 복권해야 되고 국가 정상화와 이것이야말로 사회 통합의 기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주 지극히 옳은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 이 재방송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SNS를 통해서 공유해가지고 우리 국가안보 전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명예 실추, 그다음에 직접적인 생활고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빌라왕 여러분들 뭐다 아시죠? 빌라왕이 지난 10월 달에 급사를 했어요. 빌라 오피스텔을 무려 1,13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세입자 대부분이 20대, 30대로 되어 있는데요.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고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여기다 보니까 이 굉장히 이 서민들, 전세 사기로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유산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그동안에도 이 빌라를 중심으로 한이 사기 사건이 많았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도 빌라 594채의 보증금을 갖고 잠적한 진모 씨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자만 335명에 달하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까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한이 사기 사건들이 많은데 정부 대책이 굉장히 지금 소홀하다. 이것을 이번 조선일보 기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아니, 피해자들이 좀더 제대로 좀 거래를 했어야지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은 지금 이 피해자들이 그동안 계약할 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피해가 발생한 현재 상황까지 보증금을 받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법적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요, 그동안에 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밀린 세금이 있는지 또 숨겨진 빚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하고 거래도 했고, 그리고 또이 경매 넘어간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확정 일자까지
받아놨고요. 그리고 보증보험까지 전부 다 가입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입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전문적 수법으로 이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농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농락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해자 상당수가 제일 많은 게 계약 당시에 임대인은 다른 사람이었는데 계약 후에 보니까 이 집이 누구한테 넘어갔어? 빌라왕한테 팔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이게 이제 전세 사기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임대인이 전세 사기꾼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자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말이죠. 신축 빌라의 전세 사기 사건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요, 이 거래가 참 없어가지고 시세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세가 불분명하니까 멋대로 이 전세 가격을 형성해서 이 전세를 놓는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게 이제 이 허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빌라왕들이 벌이는 전세 이 사기꾼들이 벌이는 이 사기 배후에 어떤 검은 세력들이 있느냐? 건축업자가 있고 분양 대행사가 있고 공인 중개사까지 결탁되어 있는 전문 조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요, 지금 빌라왕 김씨가 몽통이 아니다. 그 뒤에 전문 이 세력들이 있으니 이 전문 조직 세력을 찾아내는 것이 경찰 당국의 이제 과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도 말이죠. 이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하고 있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단이라든가 명단 공개라든가 빌라 시세 제공 같은 재발 방지책도 지금 준비 마련 중에 있는데 이번 빌라왕 같이 뒤에 숨어 있는 사기 조직까지 발본색을 해서 엄벌에 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꺾이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MBC의 이 광고 중단, 이 서명운동을 벌였어요. 자, 이건 서명운동은 어디에서 벌였냐면은 MBC 정상화 시민행동, 그리고 공정언론 국민연대, 여기에서 공동으로 이 서명 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서명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예. 지금 현재 41만 명, 불과 두달 만에 41만 명이 서명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명 전달식을 내일 오후 2시에 삼성 서초 사옥 앞에서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언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MBC 광고 중단 시민 단체 MBC 광고동장 시민단체, 그러니까 정상화 시민행동이죠. 여기에서 서명을 이제 쭉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명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지지를 보내줬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올 상반기에 방송법 계약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방송법 개정을 반대한다. 여기에 서명은 말이죠. 올 상반기 것도 10개월 동안 5만 명이었는데, 광고 중단한다. 이거는 두달 만에 41만 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짜도 8배나 많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뭡니까?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런 지지를 보여주느냐? MBC와 같은 이 광고 중단이 안 하면은 이 편파 방송이 계속될 것이다. 왜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MBC 시청률이 떨어져가지고 광고의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꼼짝 안 하고 계속 광고를 대주고 있어서 사실상 MBC의 편파 방송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 예, 물주 역할을 하니까요. 자,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을 비롯한 이 대기업들, 이 광고를 좀 끊어달라. 이런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경제적인 불황이 심각하고 또 삼성 같은 경우도 비상 경영체제 전환을 선언했는데 선언했고 최근에 뭐이 해외 출장도 줄이고 경비도 줄이고 이러한 대대적인 긴축 경영을 한다고 하면서 MBC와 같은데 왜 광고 중단을 안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러한 삼성의 광고 중단을 안 하는 그리고 일체 입장 표명이 없는 거 이걸 보면 당위성과 경제성 면을 볼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사례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MBC가 즉각적으로 광고 중단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공정언론과 MBC 정상화 시민행동에 이런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는 삼성을 포함해서 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더 이상 민주당과 MBC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 경을 하라. 이러한 경고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다면요. 조민, 조국의 딸. 지금 의사 면허가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달에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요, 이 권익위원회가 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권익위에서는요, 지난 1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 조민의 이른바 7대 스펙 모두 허위다. 이게 이런 판결을 내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판결을 바탕으로 볼 때, 지금 예, 권익위에서는 이번 행정심판은 이 기각감이 된다는, 기각이라는 거죠. 기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담아서 조민 측에 송부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도 소송대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이 행정 처분에서도 최종적으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무효화돼서 의사 면허도 아니,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될까지는 의사 면허가 유지가 되긴 되지만 결국은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게 순리적 판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조민의 이 의사 면허 효력 정지 관련된 법원 권익위 동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적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